Ba-bum-bum, ba-bum-ba-bum, ba-bum-bum, ba-bum-ba-bum. 노래 기억하실까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굿스마일의 카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간 X의 부속품. 다가는 예정 발매일보다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됐었는데 카웅은 사실 그렇게까지 딜레이는 되지 않았었네요. 제가 작년 8월에 예약을 했었는데 야 이게 뭐 그래도 올 8월 그래도 1년 만에는 받아본 것 같습니다. 가격은 23만 원대였습니다. 저는 네이버 그 뭐 스토어 쿠폰 조금 매겨가지고 22만 원대 구입을 했고요. 물론 예, 두 채를 갔습니다. 네, 합체 하나, 네, 분리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박스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로봇 모드, 사자 모드, 그리고 합체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기믹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위에도 이렇게 갓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또 합체라는 뜻이고요. 이전에 이제 다간엑스 보여드린 거랑 조금 비교해보면은 딱 박스는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프로포션 파츠들이 좀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요. 오, 오. 거의 지금 한 면에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예, 깃발 아닙니다. 요거 토마호크, 요 도끼, 쌍도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본체 있고, 네, 다리 파츠 있고, 지버스터, 지발칸들 보이고, 지버드까지 보입니다. 손은 네 쌍이 더 추가가 돼 있네요. 그러면은 총 다섯 쌍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들었을 때 손맛은 없습니다. 합금을 조금 매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용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플라스틱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오, 뭐 굉장히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G버드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앞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그죠? 뭐 한 25에서 30c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앞에 모습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색감도 사실 너무 훌륭하죠. 특히 얼굴도 표현들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딱 그죠? 인디언 느낌의 얼굴. 뒤를 딱 보면은 그죠? 이 앞으로 머리 뒤쪽이 네,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느낌.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다간엑스의 그 어스 블래스트에 이렇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뒤를 조금은 뻥 뚫어진 느낌이 있고 기존의 DX 시리즈 카웅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뭔가 그냥 네 네모네모하고 차려차려한 녀석이 이렇게 굉장히 네 자유도가 높아진 느낌 딱 뭐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색감 자체도 이 카웅 자체가 약간의 주황빛 띠는 노란색인데 요거는 뭔가 조금 더 네 예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어깨 파츠가 앞에는 표현이 되는데 뒤는 얘는 생략이 돼 있는데 여기는 뒤도 살려줬어요. 쥐버드 날개가 그냥 빨흰이라면 이 친구는 네, 빨검흰으로 조금 더 포인트가 더 들어갔습니다. 예, DX 시리즈를 뭐 열심히 모으는 사람으로서 뭐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프로포션이 좋아진 느낌은 또 굉장히 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요거 꺼내면서 봤더니 지금 쥐버스터가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오히려 쥐발칸은 구스마일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DX 시리즈는 이 토마호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 친구 들어가 있고 이게 막 여기 어깨에서 그죠? 여기 따단딴 해갖고 어깨에서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요 친구 이제 사자로 변신을 시켜봐야 되겠죠? 꼬리 떼고요. 앞에 G버드 떼고요. 보면은 G버드 빼면은 앞에 그 또 어스브레스트처럼 뭐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게 그레이트 다간 GX의 얼굴이에요. 네, 얼굴이 이렇게 또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사자 얼굴 닫아주고요. 발칸 나가는 거 그죠? 총 나가는 요 총구가 보였는데 그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죠? 꺾어주고 얘도 꺾어주고 떼서 등짐을 얻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대로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와, 굉장히 생각보다 견고해요. 네, 괜찮습니다. 어렵게 막 어디 막 끼는 게 아니고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뭐 찰흙빛 듯이 이렇게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사이드 스커트에 네, 돌기로 딱 꽂을 수 있게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기존의 DX 제품들처럼 그냥 꽂아주고 다리를 올려주면 됩니다. 안쪽에 달려있는 친구들은 라쳇 관절로 되어 있고 클릭으로 되어 있고 여기 네, 발 아래쪽 실제 발 움직임들은 네, 그냥 관절이네요. 지버들을 돌려줍니다. 돌려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쁩니다. 프로포션도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등짐이 생각보다 꽤 큰 느낌은 조금 있네요. 자, 일단은 보여드리기 전에 다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때 네, 제가 이사한다고 그 다 용자물들을 꽁꽁 싸매놔가지고 DX 시리즈랑 크기 비교를 못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느낌입니다. 오히려 카웅보다는 뭐 차이가 조금 덜해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뭐 봤을 때 확실히 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너무 많이 갖고 놀았었던, 물론 지금 네, 요거는 한 채를 따로 상추분께 구입을 해서 상태가 조금 더 좋은 녀석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뭐 꺼낸 김에 요 고토부키아 다간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네, 요 친구는 완성품, 요 친구는 이제 조립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조립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네,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뒷모습은 네, 요런 느낌.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합체 변신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전시만 할 수 있는. 이 친구는 변신 합체까지 되는데 프로포션도 훌륭하잖아요. 네, 그만큼 더 합체 다간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뭐 그레이트 합체할 때 크게 뭐가 네, 막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 카웅을 덕지덕지 붙여주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 칸 더 올렸어요. 여기 위에 가슴 날개 부분을 네, 어스케논만 두 개 떼주면 돼요. 다리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네, 허벅지 부분 네, 열립니다. 열려서 요거를 슬라이딩으로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안으로 밀어주면 딸려 올라오고 닫아주고 내려주고 열어주고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신발을 신겨주면 됩니다. 손님, 뭐지? 사이즈 맞으세요? 어떠세요? 딱 맞네요.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 벌린 채로 원래 이렇게 삐딱하게 서야 되는데 이 다간 X 자체의 발목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 자, 하체는 지금 완성입니다. 하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 위로 들어서 얼굴을 딱 젖혀줍니다. 이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기역자로 꺾어줄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상태에서 얘를 위에다가 씌워주면 됩니다. 기존에 궁금했던 다간 X 위쪽에 보시면 구멍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2개를 이 친구로 이렇게 꽂아주는 거네요. 자, 그레이트 다간 GX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깨 쪽을 어떻게 조금 잘못했는지 살짝 유격 있는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근데 멋있죠? 되게 다리도 길고 네, 뭔가 또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GX 버스터 요거는 요런 식으로 꽂아도 되고 그죠? 네, 또 반대로 네, 요런 식으로도 그리고 G버드는 아 요거를 한번 그래도 새 모양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네, 아래쪽에 발도 보이고 얼굴도 있고 요렇게 아주 따단단해하고 여기 탕 꽂히잖아 그죠? 따단단해 탕 꽂히잖아 그죠? GX 버스터 할 때는 얼굴이 다시 나와주고 이 위쪽에 그냥 이렇게 얹어서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통 이 그죠 뒤쪽에 있어서 얘 약간 조준경으로 썼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되게 예쁘고요. 네 혹시나 이제 제가 GX 버스터 나와서 이거 1대1 사이즈의 GX 버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G버드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이 G버드가 떼지진 않습니다. 그냥 얘만 떼지고요. 네.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빼서 네, 두 개 사용 가능하고 반대로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멋있죠? 멋있다 해줘, 제발. 나 이거 왜 가지고 있지?
자, 이렇게 한번 입도 한번 벌려보고요. 자, 전체적인 느낌 어떻습니까? 진짜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너무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죠? 등짐도 자연스럽고요. 네, 이렇게 X자 모양, 네, 그 다음에 노란 사자 다리들, 뒤에 네, 이런 깔, 창까지도 너무 완벽한 조화인 것 같습니다. 위에 그죠? 미사일이 양쪽에 탁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허리랑 팔이 상대적으로 살짝 이제 얇은 느낌은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만화 같고 더 느낌이 좀 낄쭉낄쭉 네,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아까 손이 총 4쌍이 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쌍은 카옹손 추가고 나머지 또 두 쌍은 그레이트 다간 GX 네, 손입니다. 그래서 손이 더 커요. 뭐 이런 식으로 GX 버스터를 꽂을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아, 뭐 포징 자체는 진짜 조금 더 이제 잘 만지면 훨씬 더 예쁜 느낌으로 전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또 DX 시리즈 그레이트 다간과 한번 또 크기 비교해 봐야겠죠. 요런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등짐 자체도 뭔가 그죠? 조금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조금 있고요. 뭐 뒤에 프로포션은 네, 뭐 DX 시리즈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 그림도. 하지만 이 친구는 네, 위쪽에 그냥 네모 반듯한 네, 가방이 하나 있다라는 거. 얘는 이 어스파이터의 캐노피 부분 앞에 부분이 이렇게 꺾어주고 요를 꽂아야 되는데 얘는 안쪽으로 수납이 된다라는 거. 네, 요런 것들도 또 차이가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도 그죠? 요렇게 카옹의 팔 자체가 수납이 조금은 덜 됩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뻗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요 친구는 요렇게 뭐 접어서 이 위쪽 미사일 부분이랑 조금 일치하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 네, 좀 신경을 더 썼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전설용사 다간 카웅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다간 X 합체해서 그레이트 다간 GX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추억을 또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네, DX 시리즈와 또 비교해봤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또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추억 가지고 재미있는 장난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